두 번째 파트로는 저희 논문 영향 지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번에는 이제 나노 입자가 왜 각감하는지,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일단 국소 부위의 조직 재생의 적용의 예를 가지고 어떻게 나노 입자가 극대화되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희 IT 연구원에 대한 뭐좀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유튜브에 We are iTrain이라 서치하시면 홍보 동영상과 저희 브이로그를 한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여기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치 목무 3년을 연구원으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나노 입자의 데피니션, 정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노하게 되면 아무래도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나노 사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1000나노미터가 1마이크로미터고,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 나노 입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스페리라이크 파티클, 스페리컬 파티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드 라이크 파티클, 로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막대기 장축은 1마이크로미터지만 단축은 뭐 보시면 대략 100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나노 입자라고 하는 건 전체 크기가 나노일 수도 있고, 이런 식과 같이 어떤 장축 단축일 때 한쪽이 나노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틀어 저희가 이제 나노 입자라고 하게 됩니다. 예로 뭐 실리콘이나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나노 와이어가 될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와이어 형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튜브라이크 파티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카우 나노 튜브라든지 TiO2 나노 튜브라든지, 그래서 이 튜브는 원통형이다.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부부젤라 같은 게 원통형. 그다음에 막대기 형태는 나노 로드 또는 와이어 형태라고 하고, 이렇게 구형태를 스페리컬 형태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전자임계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얘를 모식화 시키면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어떤 뭐 형광 이미지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1마이크로미터의 이하를 갖는 사이즈를 가진 것들을 모두 우리는 나노입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나노입자가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 금하면 금 색깔이 원래 이런 식으로 금 색깔이죠. 노란색 여타에. 그래서 금 하면은 뭐 금이 일단 나노 사이즈가 아닌 형태에서는 뭐 금의 뭐 레지스티비티, 멜팅 포인트, 광학적 특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하지만 이 이런 금을 나노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 이 컨센트레이션, 나노 입자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머티리얼 프로퍼티, 즉 재료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옵티컬 특성.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옵티컬 색상이 달라지죠. 빨주노초파남 모처럼. 그래서 뭔가 같은 입자라도, 같은 종류라도 입자의 크기가 나노 사이즈화 되면 뭔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원래 벌크 사이즈로 했던 효과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노 사이즈가 중요하구나 라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어떤 재료의 원성분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사이즈도 매우 중요하다. 어떨 때 재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나노 입자의 메릿, 장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Large Surface to Volume Ratio예요. 즉, 부피당 표면적이 무지무지 큰 거죠. 같은 말로 표면에 있는 아톰 몰레큘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드러그나 바이오 몰레큘 같은 내가 타겟하는 그런 약물들을 휴즈 어마운트 로딩할 수 있고 침착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서방향으로 컨트롤 릴리즈, 내가 원하는 조절된 농도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나노 사이즈화가 되면 표면의 포스가 매우 임포턴트예요. 즉 벌크 포스, 뭐 재료 자체의 약간 특성보다는 표면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 표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메탈 나노파티클, 금속 나노자 같은 경우는 매우 유니크한 어떤 광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심지어 뭐 플라즈몰 레조넌스라고 해서 뭔가 좀 뭔가 모르지만 다른 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미컨덕터 나노파티클, 그런 이제 부 도체 전도체 부도체 아니 아, 반도체죠. 반도체 나노입자 같은 경우도 매우 좀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우리가 퀀텀 닷 우리 LCD 뭐 그런 광학 뭐 TV라고 해서 퀀텀 닷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입자도 나노 사이즈화 되고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 뭔가 매우 얇고 매우 작고 광학적으로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케미컬 피지컬 프로퍼티가 바뀌게 됩니다. 즉 화학적 물질 특성이 바뀌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생물 특성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나노 입자의 장점은 표면이 극대화된다. 그럼으로써 뭔가 표면의 표면과 외부의 인터랙션이 많아지고 그러므로서 내가 원하는 약물과 약물을 로딩, 담친, 방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화학적, 물리적 생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ASP로 바뀔 수도 있고 A의 특성이 AAA 형태로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입자마다 다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nusual property의 example로는 어떤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그 우리가 뭐 어떤 재료의 관점에서 A상, B상, C상 이런 게 있어요. ABC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의 온도 범위가 낮다. 즉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 수 있게 더 편하다는 것이고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강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광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일렉트로 컨덕티비티가 다 바뀔 수도 있고 마그네틱, 전자계적 힘을 가질 수도 있으면서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입장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이 입자를 먹고 뱉을 수가 있어요. 세포가 보통 한 500나노미터 이하는 세포가 먹거든요. 세포벽을 통과해서 먹습니다. 이미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세포벽을 통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은 세포벽에 붙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포 사이토졸이나 세포 핵 안에 뭔가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나노 사이즈를 만들어야지만 세포벽을 통과해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unusual property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표면적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노파티클의 모든 특성은 대다수의 특성은 네, 모든을 하기 좀 그렇죠. 대다수의 특성은 유니크한 특성은 그의 High Surface Area to Volume Ratio, 즉 부피당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1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나노입자가 있다. 그래서 그 직경, 그 나노입자의 볼륨과 Surface Area를 계산해볼게요. 볼륨은 3분의 4 pi r 세제곱, Surface Area 약자인 SA는 4 pi r 제곱. 그래서 블라블라 했더니만 볼륨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미터 3승, 에어리아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를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이 10의 7승 대 1이에요. 즉 하나의 부피당 10의 7승 개의 10의 7승만큼의 큰 표면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m짜리다. 1m짜리 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m짜리의 직경을 가진 공은 그렇게 딱 볼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뭐 대략 1m짜리 내외에 있는 것들은 서피스 에어리어는 볼륨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1대1로. 하지만 이게 사이즈가 뭐 1마이크로 1나노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1m에서 1mm, 1마이크로미터, 100나노미터가 작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의 7승 배로 그 각 단위 볼륨당 에어리어가 엄청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7승 대 1이다. 이거는 significantly larger than a micro size particle.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파티클이라는 건 1마이크로 이상의 입자인데 1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보다 훨씬 더 큰 단위 부피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표면적에 있는 아톰의 퍼센티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surface force, 말다시피 어떤 재료가 있으면 재료 안에 있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성이 재료 표면의 특성이 매우 도미넌트하게 된다.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광학적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재료 자체의 특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일반적으로 material property는 bulk, 즉 재료 전체의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톰의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surface가 dominant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bulk인 경우에는 surface가 minimum하고 나노파티클의 경우에는 surface가 dominant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노스케일에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표면이 dominant하게 되게 표면이 매우 어떤 특성을 바꾸는데 더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다 보면 이렇게 1나노미터부터 100나노, 1마이크로,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1mm까지 보시게 되면 surface, 그러니까 얘는 볼륨 퍼 SA 레이쇼를 봤어요.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거죠. 보시게 되면 6, 쭉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1mm와 1나노미터의 차이는 거의 10만 배 차이가 나잖아요. 보아봤지? 와우. 진짜 드라마틱하게 서페이스 에어리아가 도미넌트 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있던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서페이스 에어리아가 볼륨 레이쇼당 훨씬 많이 커지더라. 네, 그래서 보시게 되겠지만 1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로 증가가 되죠. 10나노미터 이상이 돼서는 뭐 0.5든 0.05든 큰 차이가 없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ratio increase dramatically when the nanoparticle diameter drops below about 100 nanometer. So 100 nanometer 밑에는 진짜 0.1, 0.0 0.0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거의 여기서부터 사실 무시할 만 하잖아요. 뭐 0.06이냐, 0.06이냐. 이것도 심지어 낮은데 더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surface area가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이상부터 의미가 있게 시작된다. 네, 그와 같이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100나노 이하부터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노 입자하게 되면 보통 100나노 이하를 많이 각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인데 뭐 표면에 어떤 아톰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피가 같은데 나노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 표면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카니컬, 옵티컬, 일렉트리컬, 케미컬,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다 바뀐다. 예를 들어서 골드나 은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네, 은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40, 80, 100 나노미터에 따라서 조금의 나노미터 두 배, 세 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돼요. 골드도 마찬가지고 50이면 초록색, 100이면 이런 색깔로. 그래서 와, 뭔가 나노 입자를 하게 되면 표면적이 드라마틱하게 커지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네라고 사람들이 각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예로 이렇게 광학 특성이 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멜팅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나노입자 사이즈가 200 온고스트롱에서 50 온고스트롱까지 바뀌었을 때 멜팅 템퍼러처가 이때 되면 뭐 원래 템퍼러처인 뭐 1300K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100, 50 온고스트롱 가면 갈수록 뭐 2배, 4배 정도 멜팅 템퍼러 따로 떨어지죠. 즉 우리는 아닐까 할 거예요. 여튼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멜팅 템퍼러처가 기본적으로 약간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뭔가 좀 적어지겠다. 왜냐하면은 열이 더 가해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 부피적으로 부피당 표면적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느낌을 실제로 이제 실험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멜팅 템퍼러처가 낮아진다. 우리가 뭐 고유한 금속의 멜팅 템퍼러처는 만약에 우리가 800도다 하게 되면 금속 원래 금 800도인데 금을 나노입자로 만들게 되면 뭐 금 사이즈가 100나노미터다 그러면 800도가 아니라 100도, 200도 이런 상태에서도 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진짜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다른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노 입자가 심지어 뭐 아까 말했던 물리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세포학적으로도 다르게 되는데요. 왼쪽에 사진 보고 계시면 이렇게 나노 입자 사이즈가 있게 되면 보통의 나노 입자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세포 안으로 함입이 되게 돼요. 보통 이걸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건데 세포 함입. 그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클라스린이냐, 카볼린이냐 아니면 파이고사이토시스냐,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냐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함입되는 멤브레인이 이런 초록색 클라스린이 있느냐, 빨간색 카볼린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얘가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감싸가지고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 뭔가 이렇게 손으로 휘저어서 넣느냐, 아니면 또 다른
파고사이토시스 같이 뭔가 리셉터 바인딩 돼가지고 넣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쨌든 나노파티클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바깥쪽이 셀 멤브레인이죠. 하지만 이게 보통 500나노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세포 안에 절대 안 들어가고 세포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도 우리가 세포와 세포 간에 어떤 시그널을 전달할 때 하는 게 뭐 사이토카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현재는 이제 엑소돔이라고 해서 어떤 스몰 베지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즈가 보통 10에서 100나노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는 100나노 내외가 되는 사이즈들은 다른 세포가 나한테 전달하는 신호인가라고 받아줄 수 있어서 얘를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노 입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뭐 카블리드 클라틀린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매크로파이노사이시스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나노 입자의 케미컬 스트럭처나 뭐 M이냐 D냐 입자가 50이냐 100이냐 1마이크로미터냐 따라서 크기가 크면 마이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 즉 어떤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세포가 작게 되면은 뭐 클라스리린이나 카볼린 같은 어떤 프로테인을 이용하여서 안에 넣게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세포 안에 들어가든 끝에는 엔도솜 형태로 되게 되고 이게 라이소솜 형태로 용해가 되게 됩니다. 엔도솜과 라이소솜 차이는 엔도솜은 그냥 세포 안에 됐다 세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세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셀 멤브레인처럼 감싸있는 게 엔도솜이고 라이소솜은 얘를 처리하는 것이죠. 뭔가 뭐 pH를 낮춘다든지 엔자임을 통해서 얘를 용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성 어떤 얘를 분해한다 그런 걸 할 때 라이소솜이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걸로는 이런 셀 멤브레인이 함유 돼가지고 온 것들이 다시 재활용되기 위해서 골지에 들어가서 재활용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세포에서 세포 밖으로 나갈 때 쓰는 그런 시그널링도 골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여기서 들어와서 또 재활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엔도솜과 라이소솜의 차이는 엔도솜은 이제 똑같은 백추인데 인터널라이즈 듀링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감염됐을 때 안에 감싸이는 걸 엔도솜이라고 하고 라이소솜은 하이드로트 엔자임 뭔가 분해할 수 있는 엔자임이 있는 것을 특별히 라이소솜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즉 세포의 어떤 나노 크기를 가진 입자들은 세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골지라든지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 뉴클리어스의 뭔가 병적인 걸 치료하거나 전달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나노 입자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아무리 밖에 많이 있어봤자 이 밖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거랑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전달하는 거랑 훨씬 안에 들어온 나노 입자가 훨씬 전달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뭐 AADR 2019-14 이렇게 쓴 거는 AADR은 전화 이름이고 2019년도에 나왔으면서 임팩트 팩터가 14점이다 즉 좀 좋은 논문에서 나온 그런 그림을 갖다 쓴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사이언스 리포트라고 하는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4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아 제가 어떤 전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토리텔링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 팩터 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임팩트 팩터가 14면 상위 한 2% 정도 되는 거니까 괜찮은 전어이네. 근데 얘는 리뷰 논문이 많이 쓰는 전어이거든요. 그래서 리뷰 논문인 경우에는 14면 한 리서치 논문의 7점 정도의 느낌이니까 아 이런 느낌의 전원이구나. 사이언스 리포트는 4점이네. 아동이면 뭐 한 상위 30% 정도 되는 전원인데 뭐 그 정도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언스 리포트 논문이 좀 임팩트 팩터가 낮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져왔던 게 쉽게 여러분들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살펴보게 된 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50, 100, 1마이크로미터 되는 입자를 가지고 세포 안에 넣어봤어요. 이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초록색 형광이 낼 수 있는 그런 다이를 먹인 다음에 어떻게 먹이느냐? 그냥 화학적으로 이 나노 입자와 아니 마이크로 입자와 이 FITC라고 하는 형광을 붙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종이를 붙일 때 풀을 쓰잖아요. 풀처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케미컬 본딩이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붙였어. 네. 네, 녹음되고 있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 안에 먹였어요. 먹였다는 건 세포를 하루 동안 깔고, 그 깐 다음에 같은 질량, 뭐 10 마이크로그램 퍼 ml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부피당, 같은 물 부피당
같은 질량의 입자를 넣은 것이에요. 넣은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COM이든 COT든 상관없이 초록색이 이런 세포벽에 이제 빨간색 안에 있잖아요. 이 파란색은 핵이고요. 핵과 세포벽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50 같은 경우는 100 같은 경우는 밖에도 좀 있고 안에도 좀 있고 네 안에도 있고 근데 1마이크로미터는 다 밖에 있어요. 물론 뭐 밖에 아닌가 애매한 게 있기도 한데 안에 있는 것도 있어 보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뭔가 나온 사이즈가 작게 되면은 다 안에 있는데 커지게 되면 될수록 좀 밖에만 있구나. 그래서 FITC라고 해서 초록색의 파지티브 셀, 초록색이 핵 안에 초록색을 머금고 있는 세포에 개수했어요. 생 결과 이제 37도 노멀하게 세포를 컬처한 농도에서는 50은 거의 40%가 파지티브였어요. 40%의 세포가 초록색을 먹은 거죠. 100 나노미터를 먹게 되면 20이고 1 마이크로는 10밖에 안 먹었어요. 와, 어쨌든 입자 사이즈가 다를수록 세포가 잘 먹고 좀 먹고 덜 먹는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4도씨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4도씨에 배양한다는 건 세포가 ATP라고 해서 에너지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을 때는 다 거의 5% 미만이야. 이만한 즉슨 이렇게 세포 입장에서 100이든 1마이크로든 세포 안에 입자를 넣을 때는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쓴다. 이 스크루즈도 이제 4도씨는 온도를 변환하고 스크루즈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내가 블럭킹 시켰을 거예요. 어떤 케미컬을 이용하여서. 그 다음에 MBCD나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클라스린이냐 카벨론이냐 그렇게 매개된 카벨론 메디슨 엔도사이토시스 뭐 클라스린 메디슨 엔도사이토시스 이런 것들을 각각 막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크루즈 같은 경우는 클라스린이고 그 다음에 메틸비 사이클로덱스트린이 이제 카볼린 메디에이트드 엔도사이토시스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가 마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 마크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는 거고 클라스린과 이제 카볼레인은 어떤 특정한 어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파란색이 가장 낮은 걸로 봐서 클라스린이 줄을 매게 된 것 같다. 스크루즈 치게 되면은 다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뭐가 되는데 그래서 클라스린 매개에서 많이 이런 50, 100 나노입자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1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원래 초록색과 초록색에 비해서 파란색 얘보다는 핑크색이 낫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런 핑크색인 아밀로이드가 같이 치게 되면 세포의 항임비 줄어드는 걸 봐서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 어떤 입자가 좀 컸을 때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더라. 즉 세포의 나노입자의 사이즈를 따라서 어떤 경우는 클라스린, 어떤 경우는 카보올린, 어떤 경우는 매크로파이노사이토시스 같이 들어오는 메커니즘이 다르고 들어오는 정도도 다르다 라고 6시간 동안 세포와 나노입자를 인큐베이션 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어디에 들어있느냐 라고 봤어요. 그래서 A, B가 하나는 COL, 하나는 COD인데요 그냥 이 나노입자가 뭔지를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50, 100, 1마이크로미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라이소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봤죠. 나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엔도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소좀을 거쳐서 라이소좀을 하게 되면 얘를 분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돼.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해서 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포 입장에서는 나노입자를 먹었다가 쓸모 있으면 라이소좀 해서 쓸기도 하고 라이소좀 했는데 얘가 뭐 계속 있어 불편해 그러면 뱉는 거죠. 그래서 티눈처럼 그래서 이렇게 라이소좀이 되어 있는 것을 형광색으로 보는 것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이소좀이 쭉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이 초록색은 우리가 넣은 COM 나노입자 50, 100, 1마이크로 COD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노입자가 실제로 라이소좀에 들어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겹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겹치는 것도 좀 볼랑말랑해요.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긴 하네요. 근데 보시면 역시 보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지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되겠죠. 살짝 그래서 이제 뭔가 쫙 요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에 좀 겹쳐 보이잖아요. 이쪽이 왜냐면 여기가 약간 좀 노란색처럼 보인다. 즉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모든 나노 입자가 마이크로 입자가 라이소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라이소좀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 왜냐면 여기 6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노 입자가 뭐 세포 입장에서 100을 먹었는데 6시간 뒤에는 20만 라이소좀이 있고 12시간 뒤에는 40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뀌겠죠. 어쨌든 보통의 나노 입자의 journey라고 해서 주행 과정을 봤을 때 엔도좀을 염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라이소좀 염색을 하게 되고 염색하게 되면 아 세포 안에 잘 들어있다 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입자에 대해서 중간 썸머를 하게 되면 나노입자의 특징이 뭐예요? 볼륨 대비 서피스 에리어가 휴지하다. 그래서 유니크하고 somehow enhanced 된 프로퍼티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세포 입장에서는 나노입자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포를 힐링하거나 픽스 고칠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치료의 목적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예로 들게 되면 세리아라는 우리가 세리움 옥사이드라고 해서 원래 안티옥시던트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안티옥시던트가 어떤 세포를 이렇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때 병리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액티브 옥시던 스피시스 활성산소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안티옥시던트 이펙트예요. 네, 그래서 옥시던트가 산화죠. 그러니까 항산화,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원래 있었어요. 세리옥사이드라는 CO2라는 돌멩이가. 근데 이런 거를 원래 CO2가 벌크하게 마이크로 사이즈일 때 있었는데 얘를 what if 나노 사이즈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ACS 나노라는 페이퍼에서 2013년에 나노 입자를 50 그러니까 3.8 8.2 그리고 뭐 3.8 8.2 그 이하를 만들었어요. 만든 결과 나노 입자를 이렇게 뭐 1나노 3.8 8.2 이렇게 만드는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Y축이 안티옥시던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밑으로 갈수록 안티옥시던트 이펙트가 높은 거예요. 여기 이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인듀스 제너레이션 오브 인터스텔라 RS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안티옥시던트 이펙트가 좋은 거다. 그래서 ACE2를 치면 칠수록 많이 치면 칠수록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병적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치면 0이면 0이고 0.5mmol 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25만큼 생기고 1은 50, 70, 2면 80 생기는데 이렇게 나노 입자를 3.8 만들게 되면 오히려 훨씬 줄어들어요. 8.2는 줄어드는데 좀 덜 줄어들고 내가 만약 1000나노미터를 만들었다 1마이크로 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즉 세륨 옥사이드라는 항산화 효과가 원래 벌크한 형태 마이크로 사이즈였을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이 파란색에서 이쪽으로 온 거죠. 하지만 사이즈가 10나노, 1나노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더라. 즉 내가 원했던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는 경향이 보였다. 언제일수록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왜? 나노 입자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세륨 옥사이드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유는 표면에서 뭐 세륨 3가 4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이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쨌든 표면에서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0.5mmol, 1mmol, 2mmol 같은 더 가속화된 병렬 상황을 ACE2O2로 활성산소를 낼 수 있는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 입자가 있으면서 좀 더 활성산소가 떨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증명한 것이죠. 물론 이 3.8, 8.2, 1천 나노미터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같은 양을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마이크로그램 퍼 ml 이런 식으로 세포가 키우는 1mm 배지당 10마이크로그램을 넣은 것이죠. 같은 질량을 넣게 되더라도 나노 입자가 작기 때문에 훨씬 부피도 많은 거고 부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표면을 더 넣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겠죠. 네,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가 실험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나노 입자를 가지고 로컬 딜리버리 뭔가 국제적으로 한번 딜리버리를 해보자 라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예로 하인드 림프 이스케미아 모델이라고 해서 허벅지의 대동맥을 잘랐습니다. 언제 상황을 모셔야 하느냐 우리가 뭐 전쟁이 났을 때 총알이 다리에 박혀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막 동여 매잖아요. 팔이나 동여 맨 다음에 얘를 잘라야 돼. 왜냐? 더 이상 이제 혈관이 다 안 돌아가면 썩게 되니까, 썩게 되면 얘가 죽게 되거든요. 셉시스라고 해서 혈관에 박테리아가 돌면서 얘가 죽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잘라내야 돼, 깔끔하게. 왜? 혈관 성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대동맥을 묶는 동물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나노입자를 양념입자를 넣은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3 나노 파티클 같은 입자를 한 10, 2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 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딩 사진으로 증명을 하고 여러가지 특성을 뭐 이게 XPS, XRD 같은 경우는 세륨 옥사이드가 맞구나 라고 증명한 것이고 카타르트 이펙트, 세륨 옥사이드의 성질인 H2O2를 분해할 수 있다는 성질을 나노 입자의 용도가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H2O2를 분해하더라를 증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륨 옥사이드를 만들었고 나노 입자를 줄여서 CMP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어 있는 대동맥이 얘를 제가 잘랐어요. 자르고 묶었어. 묶은 다음에 그럼 피가 안 통하겠죠. 심장에서 피가 가서 다시 정맥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피가 안 내려가. 그럼 여기는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썩게 만들고 거기에 근육에 하나, 두, 세 방의 나노입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넣은 결과 실제로 전내비경 사진에서 검은색이 보이는 나노입자가 들어있구나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나노입자가 실제로 또 있는지 위해서 나노입자 아까 전과 같이 형광을 먹인 다음에 본 결과 아, 형광을 먹인 나노입자가 실제로 내가 인젝션한 이런 대동맥이 있는 허벅지에 들어있구나 확인하였어요. 그럼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예요? 이 나노입자의 항산화 효과 때문에 somehow 다리가 붙어있기 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그 그림이죠. 네이티브는 얘를 그냥 자른 거고 페모럴 아트리오에서 그 대동맥을 잘라버린 거고 다리에 그 다음에 무식하지만 실험군으로는 PBS라고 해서 그냥 물만 넣어줬어요. 물만 넣어주고 실험군으로는 나노입자를 같이 섞어 넣어준 거죠. 네, 그래서 기대하는 건 또 혈관이 잘 이어지길 바래서 다리가 붙어있더라 보고 싶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PBS 혈관을 자르고 물만 넣은 거는 다리가 있다고 없어져요. 왜? 썩었으니까. 하지만 나노입자를 0.2로 6까지 넣어주게 되면 얘는 적은 게 잘렸는데 좀 살아나죠. 대표 이미지고 이 7마리를 총 했어요. 7마리 중에서 PBS 한 거는 림브 로스는 허벅지가 없어진 거, 풀 로스는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발바닥이 발바닥 두 개 없어지고 두 마리가 다섯 마리는 허벅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0.2로 역대상을 하게 되면 두 마리 다섯 마리는 멀쩡히 허벅지가 살아난 거죠. 허벅지와 다리가 살아난 거고 풋 네크로시스는 얘는 발바닥만 그러니까 발만 죽은 거고 허벅지는 살아난 거고 얘는 어차피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일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다리를 잃었고 허벅지를 잃었고 한 마리는 다리 발바닥만 잃었으면 다섯 마리는 다 살아났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것도 확인을 하고 실제로 어떤 피가 통하냐 안 통하냐 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본 결과 블러드 퍼퓨전 피가 잘 통하게 된 게 영수증이 잘 통하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 안 통해요. 왜냐? 잘랐으니까. 잘랐기 때문에 당연히 잘랐기 때문에 안 통하겠죠. 근데 somehow 제가 넣어준 나노입자가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혈관을 재생시켜주게 되면서 혈관이 화가 돼서 이렇게 피가 통하게 됨으로써 다리가 멀쩡히 유지가 되더라 라고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발의를 다 해본 결과 세륨 0.6과 PBS 불만 딱 넣은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7마리 중에서 네, 8마리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다. 네, 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이 0.6과 PBS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이 실험할 때 두 가지 동물을 썼어요. 하나는 이제 면역이 살아있는 마우스를 썼고 하나는 면역이 없는 마우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있든 없든 간에 아마 이 왼쪽이 이제 헷갈리는데 한쪽이 면역이 있는 마우스 한 명이 면역이 없는 마우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역반응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나노입자 넣어주게 되면 나노입자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상관없이 어찌됐든 혈관 생성을 촉진시켰다. 어떻게? 아무래도 세리아라고 하는 세륨 옥사이드의 항산화 효과 때문에 그게 왜 효과가 있었냐?
실제로 마이크로 사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게 만들어서 그 극대화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알았어요. 동물 실험에서 증명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잘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말했던 항산화 효과 때문에 혈관 형성을 증가시켰다를 세포 실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라고 하는 어떤 세포에 제 나노입자를 0, 1, 2, 4시간 동안 처리했어요. 한 결과 이 나노입자가 이미 혈관에 있기 때문에 4시간 만에 나노입자가 있는 포함된 세포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얘는 0%였는데 50, 80, 100으로 늘어난 거죠. 이와 같이 나노입자를 치면 칠수록 4시간 동안 치게 되면 거의 100% 정도 세포가 이 나노입자를 먹더라 지금 한 거죠. 그러면은 먹게 됐기 때문에 뭔가 이 먹은 나노입자의 효과가 나타났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먹은 결과가 있고 먹음으로써 세포가 느끼는 인트라셀룰 ROS 어떤 세포가 죽으려고 하는 아까 같이 혈관을 자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을 자르면 옥시전, 산소 딜리버리가 없고 외양분이 안 전달되고 그럼 세포 입장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ROS가 올라가.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인데 세포한테 스트레스는 ROS예요. 그래서 ROS가 올라간다. 언제? 이게 병리적 사용을 모방하기 위해서 에이스토트를 쳐줬어요. 쳐준 결과 올라가는데 나노입자 양을 10부터 80까지 가면 갈수록 줄어들더라. 실제로 세포의 ROS 레벨을 내가 줄어들게 했다. 어떻게? 세포가 이 나노입자를 먹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휴백셀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휴백셀이 이제 그 세포, 혈관 세포인데 혈관 내피 세포가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 without 0, 뭐 에이스토트를 0.2, 0.5 칠 때마다 초록색이 산 거, 빨간색이 죽은 거예요. 거기다 죽어가. 농도가 높아갈수록. 하지만 나노입자를 같이 치게 되면은 얘보다는 살아나죠. 마지막에 죽긴 죽어. 죽긴 죽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셀 SCMP가 들어가게 되면 숨 살아남더라. 를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우 신기하다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살아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휘백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즉 혈관 내피세포요. 즉 탯줄에서 나온 내피세포를 우리가 세포에서 팔거든요. 회사에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휘백셀을 보통 우리가 혈관 재생할 때 많이 쓰이는 세포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관 세포가 또 투명한 묵 같은데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튜블라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물 모양을 만들어요. 그물 모양을 만드는 게 임상적으로는 혈관화 된다라고 하는데 보시는 만큼 CMP가 있게 되면은 혈관화 된 정도가 이게 얘는 뭐 드문드문인데 얘는 좀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모양이 보였다. 네, 그래서 또 혈관화와 관련된 히폰알파와 ENOS라고 하는 혈관의 생성과 관련된 진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다를 증명하여서 세노나 파티클이 실제로 혈관 내피세포를 살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혈관 생성능을 높이게 되더라. 그렇게 인해서 앞에 말한 그 어떤 다리의 대동맥을 잘라도 다리가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리가 유지가 되더라라고 증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노입자가 아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봤잖아요. 그게 왜냐면 나노입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이 매우 넓다. 부피당. 네. 매우 넓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나노입자 중에서 세리아 나노파리클 CO2라는 것을 원래 마이크로 사이즈 있을 때도 항산화 효과가 좋았는데 나노 사이즈를 하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10배, 100배, 1000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국소 부인 가장 허혈성 피가 안 통하는 대동맥을 절단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더니만 실제로 다리가 살아나더라. 왜? 혈관 생성이 잘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나노입자가 나노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소 부위 조직 재생의 예를 들었죠. 네. 그러면 다음 파트 3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간 재생이 어떻게 조정시켰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